홀로 만든 돼지 2층인데요. 여자 화장실은 2층에 있네요. 여기는 회식하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테이블이 넓고 간격도 넓어요. 철로 만든 돼지는 인기가 많은데요. 맛집이에요. 철로 만든 돼지 본점인데요. 바 공간도 있어요. 네, 테라스 공간도 있으니까요. 편한 곳에 앉으면 되겠어요. 26일 철진 할인이라고 손님 성함에 철자가 들어가면 인증 후에 20% 할인을 해준다라고요. 매월 26일. 철로 만든 돼지에서 저는 뼈 삼겹 두 개하고 삼겹살 한 개, 계란찜 한 개, 공깃밥 하나 줬는데요. 여기 도사리를 같이 내주시고요. 이거는 갈치속젓 같은데요. 그리고 미역국. 굉장히 양이 푸짐해요. 이게 소금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물어보니까 강황 소금이라고 하고요. 쌈장도 무슨 막창 장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김치하고 대파김치, 명이나물, 무조림이 같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조림이 나오는 경우는 처음 봐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쌈야채, 청양고추, 마늘 이런 조합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 고기는 다 구워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네이버 영수증 리뷰 이벤트 하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것들은 사이드에 이렇게 다 모아놔서 그런 점도 배려가 좋은 것 같아요. 미니 메뉴도 적어놨고요. 배려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프리미엄 뼈 등심하고 삼겹살을 뼈 삼겹살하고 삼겹살을 주문했는데요. 여기 끝부분이 뼈예요. 같이 나오는 거는 이게 새송이하고 양파, 미니, 옥수수, 꽈리고추, 그리고 위에 강황소금을 이렇게 해줬어요. 선도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철로 만든 돼지 지금 서버분이 다 구워주는 시스템인데요. 불판의 온도도 조절을 해서, 그리고 저는 뼈 삼겹을 주문했는데요. 뼈가 한쪽에 붙어 있죠. 뼈에 붙은 고기는, 그리고 철로 만든 돼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숙성을 하고 있어요. 숙성해서 내오면은 고기가 맛있을 수밖에 없죠. 철로 만든 돼지 여기가 본점인데요. 인심이 엄청나게 푸짐하네요. 여러 명이 와서 먹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사리를 같이 내주는 이 양이 제가 본 어떤 집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요. 게다가 미역국도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양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렇게 모든 게 다 넉넉해서 방문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계란찜이 나왔는데요. 계란찜 사이즈도 다른 어떤 집보다 양이 많아요. 그냥 모든 메뉴가 상당히 해자고요. 양도 엄청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심하다. 가마솥에 이렇게 내주니까 또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고기는 다 구워주는 서비스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요. 고기 질이 엄청나죠. 이게 숙성을 시킨 돼지고기 다운 그런 육질이 눈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건 이 영콘인데요. 요거를 내는 경우는 거의 좀 없죠. 드물어요. 맛있겠어요. 밥도 고봉밥이네요. 이게 1,000원인데요. 엄청나고요. 흑미밥이고 강황소금을 내준다는 게 상당히 독특한데요.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야채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금이 맛있으면 갓한 밥 위에 그냥 뿌려서 먹기만 해도 맛있잖아요. 자, 꽈리고추는 먼저 꺼냈고요. 지금 야채 손질하고 있어요. 명콘 맛있겠죠? 다 구워주니까 정말 편하게 먹을 수 있죠.
자, 제가 삼겹살 자르고 있는데요. 눈으로 봐도 이 육질이 굉장히 찡찡해 보여요. 숙성시키는 고기만의 특징이죠. 그 감칠맛은 응축되고 고소함은 배가 되죠. 같이 나온 갈치 속삭도 지금 많이 끓었고요. 고기가 엄청나게 고소하게 보여요. 삼겹살이 거의 다 구워졌어요. 참 조합이 좀 놀라운데요. 고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고소해 보이죠?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진 삼겹살인데요. 먹어볼게요. 이제 소금에 찍어서 먼저 먹어보려고요. 강황 소금이니까. 자, 뼈 삼겹을 주문하면은 저렇게 뼈에 붙은 살도 발라주는데요. 네, 어떤 고기든 또는 생선이든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는 건 진리죠. 뼈에 붙은 이 살, 부드러운 식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참기름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뼈 삼겹에 붙은 살하고 삼겹살을 지금 참기름장에 찍어서 김치에 싸서 먹으려고요. 이 조합은 무적이죠. 최강 조합.